네, 안녕하세요. GOTV입니다. 오늘은 이란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란 남부에 위치한 반다르 아바스 항구의 터미널이에요. 네, 이란 남부의 반다르 아바스라는 곳이고요. 사막에 있는 도시죠. 여기에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 기사에서 봤는데, 여기가 이제 이란의 주요 무역항인가 봐요. 아무래도 남쪽에 좀 위치해 있어서. 보시면은 반다르 아바스라는 곳은 이제 이란 남부의 페르시아만 입구에 위치해 있는 항구 도시예요. 지리적으로 상당히 요충지가 되고 있는 것 같죠? 딱 봐도. 예, 네, 바로 여기가 반다르 아바스고요. 주변에 보시면 뭐 거의 사막 지형인 것 같죠? 어떤 숲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반다르 아바스는 도시가 규모가 꽤큰것 같아요. 이런 모양의 도시 반다르 아바스고요. 나름 항구가 많이 또 발달이 되어 있고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을 찾아온 게 어떤 외국의 기사를 봤는데요. 이곳에서 좀 불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 해안에 원래 이렇게 가스나 기름 같은 거를 싣고 내릴 때 이런 활용하는 파이프라인 시설이 있잖아요. 여기도 그런 시설이 보이는데 지금 뭐 구글 위성 사진에 좀 시차가 있으니까 이 배에는 아마도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기름을 받아서 가는 배가 뭐 카타르나 이런 데로 가서 이란이 지금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어떤 경제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란의 주요 수출품인 어떤 석유를 마음대로 수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란산 석유가 아니라면은 어떤 원산지를 좀 속여서 팔수 있다면은 팔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그 수법을 뭐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원산지를 속여서 이란산 원유가 아닌 것처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을 받아서 배에 싣고 나가서 가까운 카타르나 이런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타르도 어차피 이제 석유가 나는 나라니까 거기다가 이란산 원유를 섞어서 모두 다 카타르산으로 해서 파는 거죠. 그런 활동이 좀 있었다고 어떤 첩보 위성에 잡혔다 그런 모습이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유조선에 기름을 실으려면 여기 파이프라인 시설이 있어서 지상에 있는 시설에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름이든 가스든 유조선에 옮겨 싣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육지에서 뻗어져 나온 요 시설에서 배에 연결된 어떤 팔, 호수 이런 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확실히 보이고 있죠. 뭐 이런 시설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수출을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석유나 가스 제품을 수입을 하는 거죠. 국내로 수입을 하려면 우리도 저걸 받아올 수 있는 저런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인천이나 뭐 이런 곳들에 저런 시설이 있습니다. 아마 국내 지도에서는 좀 보안 시설이라 블러 처리가 돼 있어서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바다에 이렇게 이띠 같은 게 보이는 게 이거 여기서 기름이 좀 많이 새나 봐요. 그냥 이렇게 봐도 기름이 좀 유출된 것 같이 보이죠? 석유 선적 시설에서 기름이 많이 유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땅도 뭔가 이렇게 거무튀튀한 게 기름이 좀 유출이 돼서 그런가요? 위성 사진이 그냥 그렇게 찍힌 건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거무튀튀하죠? 이렇게 파이프라인 한번 따라가 볼게요. 화질이 왜 이래? 여기가 어떤 석유 시추 시설인가 본데요. 보시면 뭐 동그란 탱크 같은 것도 보이고 그런 걸 봐서는 여기가 어떤 이란의 중요한
석유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하는 물량들이 다 여기서 저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배로 옮겨지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여기만 왜 이렇게 사진이 시커멓게 나왔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원래 그런 건지 좀 그렇게 찍힌 건지 사진이 있나 한번 볼까요? 보안시설이라 사진 당연히 없을 것 같긴 한데, 뭔지는 잘 몰라도 뭔가 막 파이프도 있고 그런 탱크도 있고 그런 걸 봐서는 석유나 가스나 이런 거를 수출하는 그런 시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석유화학 단지랑은 비교도 안 되게 큰 규모로 이런 단지가 있는 것 같죠. 여기 뭐 엄청나게 가스인지 수증기인지 내뿜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이란의 석유화학 단지를 보고 계십니다. 규모가 상당히 크죠. 거의 뭐 도시 하나 정도의 규모가 되는 엄청난 크기의 이란 석유화학 단지입니다. 반다르 아바스라는 이란 남부 해안 도시고요. 석유 시설이 많이 있고 또 항구 시설도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뭔가 엄청나게 짙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그런 발전소 같은 건물도 보이네요. 반다르 아바스라는 이 이란의 도시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한번 넓은 지도로 가서 확인해 볼게요. 아라비아 반도, 장화 모양의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그 위에 페르시아만 있고, 아, 기사에서 제가 봤던 데가 카타르가 아니라 아마 쿠웨이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 쿠웨이트까지 이란 남부에서 기름을 운반해 와서 쿠웨이트에서 원산지를 속여서 다른 나라로 판매를 한다. 그런 기사를 하나 본것 같습니다. 쿠웨이트 남쪽으로는 이 넓은 곳은 사우디아라비아고, 바레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랍에미리트도 보이고, 그 오른쪽에 동쪽에 위치한 곳이 이제 오만이죠. 오만이 있고, 이 아라비아 반도 중앙으로 사우디 국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사막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란 남부 여기 온 김에 여기 있는 섬들도 한번 둘러볼까요? 섬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사막 지형이네요. 여기는 규모가 꽤 큰데 케슘 섬이라고 해요. 이름이 케슘 섬입니다. 뭐 신기한 게 있나 한번 둘러볼게요. 사막 한가운데 네모난 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사진도 전혀 안 뜨는 곳인데요. 일단은 바다로 연결된 수로가 보이는 걸 봐서는 물을 담아 놓은 곳은 맞는 것 같은데 염전인가? 뭘까요 이게? 물을 담아 놨는데 네모난 칸마다 뭔가 작은 막대기 같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시설이 보이고, 뭔가 다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봐서는 뭔지 절대 모르겠네요. 물을 담아놓은 거면 확실한 거 맞는 거 같은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있네. 사진은 없고, 염전 아니면은 담수화 시설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물을 좀 담수를 가둬놓는 그런 시설이 아닐까요? 염전은 아닐 것 같아요, 왠지. 이거 물이 사막이고 물이 귀하니까 물을 좀 담아놓는 그런 시설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 그건 모르겠어요. 날이 더워서 다 증발돼 버릴 텐데. 날이 건조하고 더워서 물 담아놓으면 다 증발해 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하는 시설일까요? 작은 섬이든 큰 섬이든 곳곳에 이런 시설이 있는 걸 봐서는 이건 분명히 물을 담아놓는 저수지 같은 그런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자연이 만든 아름다운 기하학적 무늬입니다. 어쩜 이렇게 뭔가
규칙적이지 않으면서도 아름다운 그런 선들이 만들어졌을까요? 자연은 참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무슨 예술 작품 같지 않나요? 선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까맣게 보이는 거는 맹그로브 숲인가? 아니면 소금물에 사는 그런 식물 같은데 맹그로브 숲인 것 같죠? 맹그로브 숲과 자연이 잘 보존된 이란 남부의 섬이네요. 이란 남부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좀 보이는 지형인데요. 사막인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좀 산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사막은 아니네요. 좀 풀도 좀 있고 사막은 사막인데 좀 또 풀이 날 때는 풀도 좀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꽃들도 보이고 이런 모습이죠. 참 이란도 보면은 기후가 되게 척박해요. 네, 오늘은 페르시아 왕조가 번성했던 이란, 이란 남부를 좀 둘러봤고요. 일단 이란 남부에 있는 석유 시설과 항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